생활 관광 프로그램 그리고 반려동물이 요즘 가족처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진짜 가족인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생활 관광 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예. 되는 건가요?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 맞아요. 위기에 처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생활 인구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그 절대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등록 네. 인구 외에도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 인구로 아. 포함시키는데 네. 생활 관광은 최소 3일 이상 방문 지역에서 머물어서 현지인처럼 지역 고유의 문화와 먹거리, 생활 양식을 체험해보는 건데 네.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13개 생활 관광 체험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관광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곳곳에도 참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먼저 사랑하고 애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예. 들고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은 네. 어떤가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햄팩 네. 문화. 네. 그분들이 어디 맡겨놓고 여행 가기도 힘들고 한데 그 가장 큰 고민거리죠. 예, 예. 그때 여행 갈 때에 반려동물 같이 데리고 가면 참 좋죠. 미국의 경우에는 보니까 전체 가구의 70%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장이 지속 성장할 거라고 아. 봅니다. 네. 예, 한국도 보니까 552만 가구에 반려인은 1,26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엄청나네요. 전국적으로 반려견 동반 가능 숙소가 약 3천 개도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연간 약 1조 3,90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해서 네. 앞으로 펫팸, 펫패밀리 쪽의 여행 편의성을 위해서 네. 반려견 전용 해수욕장을 조성한 지자체가 있는데 경남 거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제에서. 예, 그리고 또 다양한 반려인구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행기, 기차, 버스, 크루즈가 연계해서 반려견 전용 상품을,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반려동물 친화관광 도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코로나를 겪어서 그런지 이 엔데믹 시대로 들어오고 나서 또 왜 그때마다 유행하는 것들이 있죠. 한창 힐링이 굉장히 네. 유행. 네. 그다음에는 뭐 슬로우 이런 게 유행이었으면 요즘에는 웰니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웰니스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팬데믹 이후로 높아졌기 때문에 네. 미국의 한 연구소가 2020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가 약 570조로 추산하고 와우. 2025년까지는 연평균 20%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웰니스 관광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는 전국에 64곳을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강원도가 12곳으로 제일 많습니다. 네. 여행하면서 치유까지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죠.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 정선을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로 선정해가지고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요즘 휴가 가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아마 웰니스 관광도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관광뿐만 아니라 공연 프로그램도 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웰컴 대학로라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그게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건지 소개해 주세요. 미국의 브로드웨이는 연간 공연 티켓 매출액이 17억 달러, 영국의 웨스트 엔드는 11억 달러라고 네. 하니까 공연 산업이 관광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네. 2017년에 한국 공연의 메카가 바로 대학로입니다. 그죠? 예, 150개 이상 공연장이 예.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광 목적지로 브랜딩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공연 관람하고 대학로 관광을 유도할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웰컴 대학로 축제는 지난해에 18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공연 프로그램도 150개 넘게 축제 기간 중에 했는데 네. 매출이 188억 정도라고 합니다. 올해는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데
뮤지컬 연극, 넘버벌 공연 등 160개 프로그램, 작년보다 10개 프로그램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정착되면은 네. 브로드웨이나 영국의 웨스트 엔드처럼 유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아, 그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어떤 법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부처마다 그 기본법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사실 문화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또 출판법, 방송법 이런 개별법들은 있는데 네. 그 전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문화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법을 발의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네. 대표 발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관련 부분에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지정해가지고 네.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을 받아서 관람 있도록 제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네. 문화가 있는 날을 줄여서 문날이라고 하는데 예. 특히 문날이 있는 수요일에 참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전시장도 야간 개관을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무료 전시도 많고 해가지고 예. 예, 이게 지금 참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고 예. 있는데 아, 그 장본인이 네. 우리 또 주인공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몇몇 대기업들은 문화가 있는 날 덕분에 마지막 주 수요일은 퇴근이 빠르더라고요. 문화회식이란 거를 하더라고요. 문화회식도 하고 네. 그리고 예. 가족과 함께 문화를 즐기도록 조금 예. 일찍 퇴근하기도 하고 예. 김장실 사장님께서 아 이런 것도 문화가 될 수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있을까요? 힙한 콘텐츠로 가면 통인시장 이런 데 가면 물편을 구분할 때 엽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빛바른 엽전들이 젊은이들이 매우 신기해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기만 하던 방가사회장이 미니어처 기념품으로 판매가 되니까 엄청 잘 팔렸죠. 정말 내 외국인이 긴 줄을 서서 산 현상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현대문화든 전통문화든 우리가 얼마나 잘 해석해서 네. 그걸 상품으로 만드냐 하는 것이 대세가 되는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문학적 상상력. 그렇죠. 그리고 네. 사회과학적 해석력.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김에 또 떠올려 보면은 요새 젊은 그 세대 사이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예 인기 많더라고요. 네, 그죠. 예 말씀하신 그 형형색색의 방가사유상이라든지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자개를 이용한 아이템 혹은 예. 너무 예쁘죠. 청자 무늬가 들어간 휴대폰 케이스. 어. 아. 그러니까 지금의 실용 쪽에서 필요한 것과 네. 그런 전통 어떤 문화가 이렇게 서로 겹쳐진 것들 예. 그래서 요새 국립중앙박물관을 굿즈 맛집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화적 다양성, 확장성 또 이문학적 상상력이 예. 결합되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지 않나 네. 하는 예,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게 결합돼야 문화 콘텐츠 대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